수납 먼저 해요? 아, 원래 수납 먼저 하시는 거 같은데. 네. 가실 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빠 그 몇 시 정상인지 알아? 정상이야? 아니지. 커피. 어서오세요. 어떠셨어요? 괜찮았습니다. 유림 씨는 잘 지냈어요? 네. 괜찮나요? 괜찮아요. 아직 안 봤어요. 괜찮아져서 나갔는지 별일 있겠어요? 자, 오늘 혈액검사는 백혈구 1500개. 네. 주발도도 떨어졌죠, 그쵸? 떨어졌다고요? 출발할 때는 2900개였는데, 5일 6일날. 네. 하루만 올라간 거구나. 혈소판이나 해모그룹도 괜찮고, 백혈구만 서서히 올라오면 되겠죠? 네. 콜레스테롤 정상, 콩팥 정상, 알부민 정상, 혈당 정상, 간 기능이 조금 나쁘게 나왔네. 아무래도 뭐 약 이런 게 관련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 저 같은 형은 그 재발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재발률? 재발률 좀 있긴 있어요. 한 3, 40%. 근데 그것도 꽤 높은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 백혈병 치고는 안 높은 거죠. 그렇죠? 아, 옛날에 그냥 일반적인 타입은 이식을 안 하면 재발률 한 80% 이랬거든. 근데 이거는 경우가 좋은 거고, 그 재발을 하면 그때 가서 이식을 해도 완치율이 처음에 이식하는 것보다 떨어지질 않거든요. 다음 안 할 생각도 있지. 아, 혹시나 다음 치료로 할 수 있는 건 언제 됐어요? 우리가 보통 원칙은 3 내지 4회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충분히 4회를 하고, 좀 연세 드시고 주사가 맞는 게 힘든 분들, 주사마다 폐렴 심하게 오고 그러는 분들은 이제 3번, 3번 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혈액 수치만 잘 회복되면 4번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보통 태어나고 3주 내지 4주 후가 될 테고, 혈액 수치가 완벽하게 좀 돌아오면 해야지. 한 번 더 확인해요. 잘 안 돌아오면, 근데 백혈구 계속 안 올라가고 그러면 그냥 세 번만 하고 말 거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뭐 생활 뭐 습관 같은 거 잘 올라가게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잘 먹고 예, 좀 보는 겁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다녀오세요. 예. 네, 같이 계세요. 네. 네. 너 내 주민등 어? 어, 그 누에도? 확인 안 눌렀어. 너? 어. 여기야? 어, 위에, 어. 저기 가실 거예요? 네. 어, 네네네. 결제 내역을 확인하시고 신용카드를 넣어주십시오. 수고하세요. 어, 조금 듣고 나서. 어? 하고. 이쪽에 가면 되나? 두 번 드시게 나네요. 예. 아침 저녁 하나씩. 밥 먹고 그냥 응, 먹을게요. 식사하시고 있어요. 바로 먹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이제 한 달 동안에는 막혔지. 이렇게 되겠지.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의료보험 혜택이 되니까 400원밖에 안 나오는 거죠.
뭐해? 찍어야지. 요소를 많이 넣으면 맛있어.